대칭 이론은 이제 힘의 균형인데, 우리가 옛날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뭐, 고무줄 이론. 예를 들어서, 뭐, 대칭 이론. 다른 사람들이 뭐, 대칭 이론, 이름 비슷한 거, 이름 똑같이를 하는 건 있는데, 저랑은 달라요. 예, 다른 사람들이 대칭 이론을 뭐, 기간 대칭을 말하는 건지, 뭐, 그건 잘 모르겠는데, 저는 이 대칭 이론을 우리가 이제, 힘의 균형. 어떤 힘이냐면은, 매수 매도의, 균형이라 보거든요. 매수 매도의, 세의 힘의 균형. 이거를 저는, 대칭 이론이라고 보는데, 그럼 타점은 어떻게 되었냐면은, 그러니까 매수 매도의 힘의 균형을 보기 위해서는 이게 힘겨루기 자리가 나와야 돼요. 응? 힘겨루기 자리. 그러니까 매수와 매도세가 힘을 겨루는 자리. 이 자리만 딱 찾을 수 있으면은, 힘을 기르기 이전에 파동을 가지고 앞으로의 파동을 예측을 할수 있다. 응? 약간 그런, 개념이거든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힘의 균형. 그래서 우리가 이제 힘겨루기 자리는 우리가 지지저항 자리. 지지저항 자리 중에서 고점과 저점이 부딪히는 자리라고 보시면 돼요. 일반적으로. 고점과 저점이 부딪힌다. 이 말이 뭐냐면은 캔들의 고점과 저점이 부딪힌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그러면은 저점과 고점이 부딪히는 자리들은 어떻게든 한마디로 말해서 지지나 돌파가 일어나는 자리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자리에 힘의 그 자리를 찾고 나서 이전에 힘을 대입을 시켜요. 글자로 말하기 힘들죠. 시킨다. 그러면은 이전에 그러니까 지지저항 자리에 만약에 이탈이 났을 경우에 이전에 힘을 대입을 시키면은 그 이전에 힘만큼 방향 움직여요. 이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말로 하면 좀 어려운데 우리가 흔히 말하면은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데칼코마니 들어보셨죠? 데칼코마니. 어릴 때 우리가 한쪽에다가 예를 들어서 종이가 이렇게 있으면 접어요. 종이를 이렇게 반으로 접어갖고 여기다가 막 나비 그림을, 이렇게 반만 그립니다. 예를 들어서, 나비의 날개를 하고 이렇게 나비 반만 딱 그려요. 그러면 이걸 접었다 펴면 어떻게 돼요? 그죠? 똑같은, 이 모양이 이렇게 나오죠. 이거랑 똑같은 개념이라 보시면 돼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이해돼요, 안 돼요? 똑같은 개념이라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여기가 매수세였으면은 이걸 접었다 펴면은 매도세도 이만큼 그러니까 매수의 힘이었으면은 아 매도 내려갔던 힘이었으면은 올라갔을 때도 이렇게 올라간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게 힘의 균형이라는 건데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간단하게 대칭이 뭐100% 맞는 건 아니지만은 매도 타점 잡을 때 겁나 좋아요. 매도 타점 잡을 때. 겁나 좋고요. 뭐 일반적으로 이렇게 뭐 보자. 한번 보자. 뭐 어떤 거? SK 머티리얼즈 볼까? 우량주죠. 보면은 자 만약에 요 타점입니다. 요까지만 여기서 예를 들어서 요 처음부터 봅시다. 처음부터 딱 봤을 때자 예를 들어서 여기서 차트가 좀 짜부대노. 요렇게 봤을 때 여기서 우리가 현 시점에서 우리가 저점을 알 수가 있어요. 이탈됐잖아요. 그러면은 자 이때까지 이 종목의 중요했던 자리가 어디냐면은 그죠? 여기입니다. 맞습니까? 요 라인이에요. 지금 이 종목이 왜냐면은 자 지지가 나오죠. 만약에 요 고점을 뚫었으면은 요 고점을 요거를 요 상태로 보면은 요 고점을 뚫었잖아요. 그러면은 요만큼이 밑에 데칼코마니고 요 위에가 위에 그림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은 100% 딱 그거 하진 않겠지만 요 거리 자 맞아 예 만체 지금 요 봉을 만약 기준으로 봤을 때는
자, 여기가 만약에 이 전고점이에요. 예, 전고점입니다. 그죠? 그러면 여기가 저점이에요. 뚫었죠? 그러면은 이만큼 더 올라간다 보시면 돼요. 요런 관점에서. 그러면 요 간격이랑 흡사하죠. 만약에 요 자리를 예,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거는 이제 작은 피봇이거든요. 우리가 보면은. 요거를 만약에 이탈됐죠? 그러면은 또다시 요만큼 내려온다 보시면 돼요. 그리고 만약에 이게 이탈됐죠? 이게 이탈되면 큰 그림에서 지금 이탈이 된 거예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중간에 여기서 기술적 관점 약하게 나올 수는 있지만은 차트 외운 거 아닙니다. 결과적으로 요 거리만큼 더 내려올 수 있다. 그렇죠. 올라갈 때도 마찬가지고 내려갈 때도 마찬가지예요. 예, 대충으로 봤을 때 그죠? 예, 저 거리 같으면은 여기서 기술적 관점 약하게 나왔죠? 나왔는데 예, 그 여기를 기준으로 봅니다. 여기랑 여기를 이제 큰 거리 이탈됐기 때문에 보면은 자 어딥니까? 제가 다 지워보고 다시 해볼게요. 무슨 말인지 여러분들 알아들으셔야 이게 큰 대칭이에요. 예, 큰 대칭으로 뭐 대략 끊게 뭐 자로 된 것도 끊는 게 아니기 때문에 지금 보면은 요런 결과가 나와요. 요런 결과. 만약에 되면은 그 여기가 이제 작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여기가 이제 작은 대칭. 그죠? 예, 요 정도가 이제 작은 대칭. 요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내려갔을 때 기술적 반등 그리고 이 종목이 또 이탈되면 또그 기술적 반등 이해되시죠? 요게 우리가 이제 대칭 이론, 예, 대칭 이론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뭐 이게 내려가면 계속 그렇게 되지만은 나중에 만약에 이거 내려갈 때도요, 만약에 이탈되잖아요. 만약에 이 점들이 막 이탈되면은 이 고점을 보면 돼요. 이전의 고점만큼 더 내려오는 거예요. 이탈되면은. 요게 고점이 작으면 내려오는 것도 작고요. 이게 많이 크면 이것도 커요. 이렇게 보는 거예요. 올라갈 때도 나중에 올라갈 때도 마찬가지예요. 이걸 뚫잖아요. 뚫으면 이전에 저점을 봅니다. 그러면 딱요 그림이 나와요. 그럼 여기서 저항이에요. 여기서 저항이에요. 이해되시죠?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 만약에 요걸 예, 여기를 다시 뚫어올리면 여기가 예, 그 다음이 저항이 이렇게 되는 거고. 오케이? 이해되시죠? 신라젠 같은 경우도 할 수는 있어요. 신라젠은 지금 가는 말이기 때문에 할 수는 있지만은 한번 봅시다. 신라젠요. 신라젠 같은 경우는 만약에 대칭으로 따진다면은 예, 이거는 뭐 넘어서 버리네요. 완전히. 예, 이렇게 돼 버리죠. 예, 그다음에 이렇게 돼 버리면은 여기까지. 그이 이후로는 몰라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렇게 되면은 네, 요 간격이죠. 그러니까 요거를 이제 넘어선 거죠, 이거는. 아예. 만약에 요 상태로만 본다면은. 예. 만약에 요 상태로만 본다면은 예. 이제 이게 큰 그림이잖아요. 예, 이렇게 보면은 이 간격을 보는 거예요. 예, 이 라인. 그이 이상은 뭐 세력들의 영역이지 뭐. 예, 이거는 뭐 예, 개미가 아닌 거지. 뭐. 제가 그래서 얼마 전에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어저께 제약이었나요? 어저께 제가 예, 저항이라고 말씀드렸죠. 예, 똑같은 개념이에요. 요런 예, 라인으로 보시면은 이게 예, 똑같은 개념이고요. 예, 이것도 이제 급락 강하죠, 그죠? 일단은 급락 강하기 때문에 대칭이론으로 보면은 예, 뭐 요런 예, 요렇게도 나와요. 예, 이거 워낙 크기 때문에 예, 이제 뚫어버렸기 때문에. 요자를 뚫었으니까 이렇게 예, 만약 분봉으로 만약에 본다면은 아마 이런 그림이 분봉에서 나왔을 확률이 높아요. 근데 예, 세력들이 뭐 어떤 크기를 가지고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막 여기를 기준으로 잡는다면은 뭐 예, 이해가 가겠네요. 근데 어저께 제가 이걸 말씀드렸죠. 여기에 나왔던 힘이 여기 그대로 나오면은 어제가 저항이라고. 예, 오늘 갭안뜰 확률이 높다고 그렇게 보는 거고 그러니까 이런 종목 예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타점을 잡는 거예요. 만약에 내려갈 때도 이 저점을 깨잖아요. 깼어요. 보세요. 요 저점을 깨면은 이 고점만큼 더 빠지면은 지지가 나온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예 요렇게 지지가 나오고 그리고 만약 이거는 또 간격이요. 이게 힘의 간격이거든요. 깨지면 딱그 힘만큼 또 내려오는 경향이 있어요. 세안타메타 같은 경우 뚫으면 이제 또한번더 위에까지 볼수 있고 이게 이제 우리 제가 말씀드리는 지지야죠. 그러니까 힘의 균형이에요. 매수세가 세면은 나중에 그걸 이탈됐을 때 그만큼의 매도세가 나오는 거예요.
무슨 말 이해되시죠? 응? 이해돼요, 안 돼요? 예, 요런 것도 이제 뚫었으니까, 예, 요만큼 더 올라간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예, 제가 선은 뭐 이상하게 껐지만은, 그러니까 여기에 나오는 힘이 위로도 그대로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만약에 이걸 다시 뚫잖아요? 요걸 뚫으면 또 요만큼 올라가는 거고, 이걸 또큰 대칭으로 보면은 또큰 그림이 나오고, 예, 여기가 이제 큰 대칭 자리거든요. 자세히 보시면은 요거 두 개인데, 만약에 요렇게 봤을 때는, 예, 요렇게 보는 거죠. 중간에 지금 이렇게 중간, 예, 중간 요거 작은 요 타점 이렇게 나오고요. 이렇게 딱 나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내가 지금 돌파했다면은 그 돌파했던 옛날에 제가 NC 소프트를 제가 대칭 이론으로 그대로 해드렸거든요. 정확하게 맞아떨어졌죠? 보시면은 요런 자리 있잖아요. 만약에 요런 자리에서도 우리가 대칭 이론으로 할 수가 있어요. 물론 예. 뭐 올라갈 때도 마찬가지지만은 여기서부터 하면은 자 요렇게 되죠. 그럼 여기 이탈됐을 때이 저점이 어디냐? 그럼 요 간격을 보면 돼요. 요 위에 요만큼 내려와요. 그죠? 뭐 여기서는 예, 여기서는 뭐 예, 안 내려왔지만은 그럼 우리가 잘 보세요. 요 단계로 봅니다. 여기서 만약에 이게 빠졌어요. 요 상태가 됩니다. 그럼 요걸 이탈하면 어떻게 될까? 어? 이걸 이탈하면 어떻게 될까? 제가 이거를 맞췄어요. 요 간격만큼 더 빠진다 그랬어요. 여기서 이탈되는 거딱 보고, 예, 여기 딱 이탈되죠? 그러면은 요게 이 간격만큼 더 빠지면 11만 9천원, 뭐 이렇게 12만 원 정도 나와요. 요 간격만큼 더 빠진다는 거예요. 저점이. 그러면 저점을 간격을 재보세요. 자, 대충 재볼게요. 요 정도 나옵니다. 요 정도. 맞죠? 나와요, 안 나와요? 거의, 예, 보시면은, 거의, 그죠? 여기가 저점이거든요. 12만 5천원. 그러니까 요 간격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예, 제가 이거 그때 12만 7천이라고 그랬어요. 제가. 12만 7천원. 딱 요렇게.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여기에 있던 힘이 요 하락을 그대로 하는 거고, 거기가 딱 저점이잖아요. 그리고 올라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세히 보시면은요. 자세히 보시면 이런 걸 뚫잖아요. 만약에 이걸 뚫어 올리는 그림이 나오면 여기까지 가는 거예요. 예. 요 작은 것도 이렇게 되지만은 큰 그림에서 봤을 때 이렇게 되거든요. 그 뚫어 올리면 여기까지, 여기서 저항. 요걸 뚫어 올리면 또그 간격만큼 더, 또그 간격만큼 더 이렇게 되는 거예요. 보시면은. 여기서는 뚫다가 밀렸네. 딱 요, 예. 그러니까 뚫으면은 그 간격만큼 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이런 종목이 이제 하락이 나오잖아요. NC소프트가 이제 여기서 이제 쌍바닥 쪽 하락이, 여기서 하락이 나옵니다, 만약에. 그러면 지금 중요한 자리가 40만이죠. 이 깨면 어디 나올까요? 깨면은 짧은 거는, 예, 요렇게 돼요. 예, 여기서, 예, 여기서 반등이에요. 지금 보시면은. 요 라인에서. 그죠? 예, 큰 그림은, 예, 이래요. 그럼 큰 그림으로 봤을 때는 이 간격이니까 여기서 반등이에요. 예, 나오죠, 이제. 대칭 이론이. 이해되시죠? 이게 우리가 제가 말씀드리는 대칭 이론이에요. 자세히 보시면은 이런 구간도요 딱 줄을 꺼보면요 요 간격만큼 더 올라가서 저항을 받아요. 보시면은 예, 요렇게 보시면은 거기가 이제 고점 라인이에요. 이해되시죠? 짧게 보면은 예, 여기서 여기 짧은 반등이면은 예, 또 짧게 저항을 받고요. 그러니까 딱그 자리에서 저항을 받는 게 보입니다. 여러분들 뭐 보시면은 뭐 정확하게 자로 된 일은 똑같지 않지만 그게 힘의 예, 그거란 말이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응? 이런 같은 경우 이게 깨졌을 때, 그 다음 타점을, 이 고점 있죠? 깨졌을 경우에, 그 다음 타점이 여기니까, 요 부분에서 잡으면 되고요. 큰 그림에서는 여기랑 여기가 타점이거든요. 깨지면은, 그죠? 큰 그림에서 이만큼 내려올 거니까, 여기는 살짝 기술적 반등이고, 여기가 타점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런 라인으로 우리가, 예, 타점을 잡는 거예요. 반등도 되고, 내려가는 것도 되고 그래요. 이거는. 힘의 균형이에요, 힘의 균형. 이렌텍도 대칭만 골랐습니까? 아니, 근데 이거는 예, 아주 과학적인 거예요, 과학적인 거. 과학적인 거. 내려가는 것도 그렇게 잡을 수 있고, 올라가는 것도 그렇게 잡을 수 있고. 예, 그러니까 중요했던 과거의 언덕이나 지지의 저항을 보면은 그게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걸 가지고 뭐, 그러니까 참고를 하는 거죠. 예, 저는 그러니까 매도 타점 잡을 때 이런 걸 참고를 많이 해요. 만약에 제노 포커스다.
자, 그러면은 요 뚫은 자리 보이죠? 이전의 저점이 여기입니다. 그러면 다음은 25,000원. 예, 그러니까 정확하진 않은데 요 정도 라인이겠죠. 맞나? 그림 맞나? 아씨, 이게 없노. 그죠? 뚫었잖아요. 예, 요까지, 예, 요, 그러니까 요 라인이에요. 요 라인. 예, 여기서 플러스 마이너스 몇 프로예요? 그러면 다음 고점 여기니까, 예, 요걸 만약에 뚫어버리면은 그 다음 또 타점이 가겠죠. 근데 지금 여기에서 올린 힘이 요만큼이니까 요만큼 더 올라가서, 예, 여기서 저항. 그렇게 되는 거죠.